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. 때는 이제 1998년 6월 말이었었는데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때를 기억하실 텐데 네, 바로 프랑스 월드컵이 열렸을 때라고 합니다. 전 세계가 이 다들 월드컵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그 중국 동북부의 심양시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축제는커녕 이 한 차례 피비린 살인 사건과 함께 전 심양시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. 때는 이미 6월 말 월드컵 16강전이 다 끝났었고 7월 초 8강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하여 심양의 강바즈 류용도 이 맨날 밤에 잠을 안 자고 맥주 한잔 하면서 축구 구경을 즐겼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빌리빌리 전화가 오네. 왜? 우샤온 아니구나. 아니 근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뭔 일이야? 우샤온 아니라고 전에 이야기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심양시에서 노는 흑사회 깡패 건달인데 류용아 너도 지금 축구 보고 있지? 근데 이 내 금방 생각난 아이디인데 말이다. 이 우리끼리 축구 도박판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떻겠니? 이 우리 주변의 도박꾼들 다들 뭐든지 걸기를 좋아하잖니? 그럼 우리가 나서서 판을 짜는데 에? 어느 놈마가 멘트를 안 봐줄 수 있다는 건데? 네? 그러자 류용도 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였다는데 그래 야 그거야 달달하겠다 야. 그러면 내 큰형님 따즈도 함께 하자. 그 형님 주변에도 이 큰 돈을 만지는 거물들이 많잖니. 그렇게 바로 이튿날 류용과 우샤오난이 따즈한테로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따즈가 글쎄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야야 그 축구 도박판 보기엔 쉬워 보여도 그거 다 현금치기 내라. 너희네 그만한 현금이 되냐 라면서 이 말리는 거였다는데 네 이 시기에 류용이나 우샤오난이나 이미 다들 20억 위엔쯤은 갖고 있었지만 그건 다들 자산이잖아요. 이놈들 건물이고 땅이고 이 벌여놓은 사업이 그만큼 한다는 거죠. 근데 만약 현금을 내놓으라면 아마도 1억도 힘들겠는데 그러자 우샤오난이 이미 다 계획이라도 했다는 듯이 얘기하는데 형님 그 형님이 아우 중에 이동하는 은행이 따로 있잖아요. 그 흥룡강성 최대 재벌 왕룡짱 말입니다. 걔가 나서면 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따즈는 또 손을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 왕룡짱이 비록 무식하다고는 하지만 애는 착한 놈이다. 그러다가 그놈한테 폐를 끼치면 어쩌니 그러지 마. 따즈는 자신이 아우라 하여서 이 막 부려먹는 놈이 아닌데 하지만 곁에서 류용이 괜찮습니다. 어차피 그래봤자 이 왕룡짱한테는 세 발의 피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. 류용이 전화를 띠띠띠띠 누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왜? 내 하지된 이 왕룡짱이 맞다. 그 흥룡강성이 세금은 내가 다 책임지고 있지. 왕룡짱 이놈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각적으로 자랑질이었다고 합니다. 네, 왕룡짱 형님. 저 심양의 류용입니다. 혹시 저 기억나십니까? 외난이 친구 류용 말입니다. 그러자 왕룡짱이 류용이 이 내를 두 번이나 도와줬던 우리 류용이 기억하지? 당연히 기억하고 말고 그래 우리 류용이 니 내한테 멘트가 있다. 그래서 무슨 일 있고 뭐 돈이 필요하냐? 그 뭐 한 몇천만 위엔이면 되겠니? 몇천만 위엔이요? 이거 뭐 몇천만 위엔을 이 용돈처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닙니다 형님. 사실 이 우리가 생각해놓은 비즈니스가 있어서요. 형님 혹시 요즘 축구 보셨습니까? 그러자 왕룡짱이 축구 콧방귀도 뀌는데 봤지? 그 요즘 아들이 왜 축구를 그 꼬라지밖에 못하는 거라니. 아니 내가 한 2억 위엔을 맺혀주고 들어가서 한 5분만 뛰고 싶더래. 내 공을 한번 차고 2억 위엔을 협찬해달라고 하면 내 기꺼이 해준다니까. 네 왕룡짱 이놈이 패기를 보셨나요? 그 시기에 과연 몇 명이나 이러한 큰 소리를 제칠 수 있겠습니까? 이어 왕룡짱 형님 이 다름이 아니라 저랑 제 친구 우샤오난이 이거 심양시에서 축구 도박판을 한번 버려보려고요. 근데 그게 웬만한 현금을 갖고 어림도 없다니까 어떻게 형님이 투자 좀 해줄 수 있나 해서요. 그러자 왕룡짱이 뭐? 투자? 하참 또 콧방귀도 뀌는 거였답니다. 그까짓 거 갖고 뭐 투자라고 하니? 에? 이 투자라는 건 대형 유전을 사드린다든가 에? 어디 섬을 통째로 사드리는 걸 투자라고 하지. 그건 그냥 뭐 심심풀이로 놀겠다는 게구나 뭐. 그렇게 놀고 싶니? 그럼 그래라. 내 회계한테 얘기해 놓을게. 너희들 배팅을 받아서 내 회계한테 보내고 나중에 배당을 나누면 되겠네 뭐.
그러자 류용이 네 형님 고맙습니다. 그럼 형님이 50%를 드시고 저랑 우샤오나니는 25%씩 먹으면 됩니다. 하지만 왕룡짱은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냥 똑같이 세 등분으로 나누면 돼.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뭐 노는 거지 뭐. 그럼 그래라 아우야. 왕룡짱 이놈은 아주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거였다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부터 류용과 우샤오나는 이 사처로 연락을 해서 배팅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역시 그들이 예상대로 이 배팅이 빵빵했다는데 이러한 도박은 배팅에서 틀리게 되면 그게 다 100% 수입으로 되니 이만큼 짭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? 그냥 판만 만들어 놓으면 거의 다 뭐 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돈을 막 쓸어 담으면서 7월 11일 준결승이 끝났다고 합니다.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거는 결승전이 브라질 대 프랑스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다들 시큰둥해 하면서 이 마지막 판에 조금이라도 더 챙겨보려고 브라질에 모두 다 걸었다고 합니다. 축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그 98년도에 브라질 대 프랑스라니요. 네,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삘리삘리리 우샤오나니 전화가 울리는 거였다는데 안녕하십니까 난거 저 샹고입니다. 이 샹고란 우샤오나니 까마득한 건달 후배라서 잘 몰랐었다고 합니다. 난거 저 결승전에 이 500만 위에는 걸려고 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? 그러자 에? 500만 위에? 우샤오나니 피식 웃는데 아그야 너도 알다시피 다들 브라질에 걸어서 이 배당률이 엄청 낮아. 너 500만 위씩이나 걸어도 얼마 챙겨가지 못할 거야. 네 이러한 도박 하는요. 만약 다들 한쪽에만 걸게 되면 이 이겼을 때 벌어가는 것도 매우 적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버는 거니 다들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당시 브라질에 걸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샹군은 아닙니다 형님. 저는 브라질에다 걸렸는 게 아니고 프랑스가 이기는 데다 걸렸습니다.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긴다에 저 500만 위에는 걸겠습니다. 우시오나니 아주 미친듯이 웃어댔다는데 아구야 너 축구를 알긴 하는 거야? 아니 프랑스가 브라질을 이긴다고? 그것도 뭐 3대0으로? 너희놈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 아니지? 그러자 저쪽에선 아닙니다 형님에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형님이랑 장난치겠습니까? 저 500만 위에는 곧바로 형님이 통장에다 입금할게요. 그러니 이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. 뭐야 이놈 진심이었어? 이어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500만 위엔이 그 자신이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러자 우샤오난 요 야가 빠진 놈이 잔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는데 이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던 우샤오난이 그 류용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류용아 내가 면목을 아는 후배 놈이 하나 있거든? 근데 이놈이 요번에 500만 위엔이나 걸었는데 말이다. 근데 이놈이 글쎄 그 프랑스가 브라질을 3대0으로 이기는데 걸겠다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뭐? 그런 싸화 같은 놈도 다 있어? 류용도 깜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요번처럼 확실한 기회에 비록 배당금은 적지만 안전한 데다가 걸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우샤오나니 요상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말인데 류용아 이 500만 위에는 그냥 뭐 굴러들어온 떡이 아니겠니? 우리 왕룡짱한테 보내지 말고 우리 둘이 그냥 나눠 먹자! 응? 어떠야? 98년도에 500만 위엔이란 그 당시에 하얼빈 아파트 100채를 구입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만약 이걸 왕룡짱한테 보고하고 올리게 되면 이 세 등분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조용히 쓱 하게 되면은 이 둘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. 우샤오난이란 놈은 이렇게도 욕심쟁이였다는데 하지만 류용은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돼. 우리가 뭐 이 500만 위엔이 없으면 못 사냐? 그거 아니잖아. 왕룡짱 형님이 이번에 안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거 시작이나 할 수 있었겠니? 그러지 말고 다 올려가자. 류용은 이토록 광명정대한 싸내였다는데 하여 수많은 건달들이 다 이놈을 좋아하고 의형제로 매수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돈을 다 올려보내고 바로 이튿날 삘릴리 삘릴리 또 그 샹구인지 뭔지 하는 아우가 우샤오나한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우샤오나 형님 저 샹구인 오늘 제가 면목을 잘 아는 형님도 한 배팅하겠다고 해서요. 역시 이 500만 위에는 프랑스 대 브라질 3대0으로 걸려고 하는데 어떻게 형님 받아주시겠습니까? 그러자 우시오나니 웃음집이 아주 흥얼흥얼했다고 합니다. 이거 뭐 막판에 생각도 없었는데 막 그냥 떠먹여주는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. 된다? 에? 당연하게 되고 말고 걱정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넣어라. 너희 형님 알지? 다 소화시킬 수 있네.
그렇게 500만 위안을 또 받은 우샤오난이 또 류용을 찾아가서 슬슬 얼려대는 거였다는데, 류용아, 저번에 500만 위안을 왕룡장이랑 나눴으면 우리 할 만큼 다 했지? 그러니 이 500만 위안은 우리 그냥 둘이서 먹자 하고요. 그러면 이 여거 빠진 우샤오난이 왜서 혼자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류용이랑 함께 나눠서 먹자고 하는 걸까요? 네, 이놈이 뭐 의리를 지켜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심양시 강호 바닥이 작다면 또 엄청 작았거든요. 만약 시앙구어가 이 500만 위안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고 돌다가 류용이 귀에 들어가면 어떡한답니까? 하지만 그 멀리 하얼빈에 있는 왕동장의 귀에는 이 들어갈 일이 없을 테니 말이었죠. 하지만 류용은 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왕동장한테 올려보냈다고 합니다. 투자 위험은 왕동장 보고 껴안으라 하고 이런 달달한 거 혼자서 나눠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 사람 도리가 아니겠죠. 그렇게 배팅은 다 끝났었고 드디어 7월 13일 결승전 밤이었다고 합니다. 비록 뻔한 경기라고 하지만 호날두도 있고 이 여러 슈퍼스타들이 공놀이인데 볼만하겠죠. 하여 류용과 우샤오난도 아주 기분 좋게 모여서 둘이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. 야, 요번에 우리 아무리 적어도 이 한 사람당 몇천만 위안씩은 챙길 것 같은데, 야, 좋다야. 자, 뭐하니 건배해라. 그 당시 영향력이 있는 놈들이 이 큰 돈을 버는 거는 이렇듯 쉬웠다고 합니다. 또한 어디 그 왕룡장한테서 받는 배당금 뿐이겠습니까? 이 놈들 역시 자신이 돈 몇천만 위에는 다른 도박판이 걸었다고 하는데, 네, 이러한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판을 어떻게 미안하게서리 왕룡장이 판에 넣을 수 있겠냐고요. 하여 계산을 다 해보니 만약 프랑스가 이기게 되면 이 거의 1억씩 벌게 되네요. 그렇게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면서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고 있으니 얼마나 달달하겠냐고요. 하하하하, 다들 징글벙글 웃으면서 경기를 구경하는데 말입니다. 자자, 마셔라. 근데 뭐야, 지단 전우마 왜 전우다냐? 이 프랑스 팀이 지단이가 갑자기 헤딩으로 선골을 넣네요. 뭐지 저건? 이 갑자기 술맛이 확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조금 이따 저 브라질 팀이 호날두가 상대방 골키퍼한테 깔리우네요? 이게 뭐야? 이거 아닌데? 하지만 말입니다. 지단이 또 확 뛰어오르더니 이 두 번째로 헤딩을 날려서 골을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무려 2대0으로 프랑스가 그 브라질을 앞서는 거였다는데. 그러자 순간 이 우샤오난과 류용의 웃음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싹 해놨다는데, 브라질 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제대로 못하나 하고 있는데 또 슛 골 하는데요. 하지만 류용과 우샤오난이는 술병으로 TV를 짜그랑 하고 박살내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프랑스에서 또 한 골을 넣어서 이 브라질이 졌으니 말입니다. 류용과 우샤오난이 이 다른 판에다 건 몇천만 위엔이 그냥 휴지 조각으로 되었으니 말이었죠. 실제로 98년도 이 브라질과 프랑스 결승전 때문에 이 자살을 한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. 이는 무조건 브라질이 이긴다고 이 전 재산을 털어서 도박판에 걸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으니 이 욱하는 마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그 우샤오난과 류용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어디 그들이 떼어온 그 수천만 위안이 배팅금 문제겠습니까?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게 그들을 찾아오고 있는데, 이어 바로 이튿날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이 왕룡장이라 놈은 아직도 쿨쿨거리면서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도 어젯밤 축구 경기를 하면서 한잔 거하게 했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삘릴리 전화벨 소리가 계속하여 울리는데, 왜 어나야? 에? 나 미쳤어? 감히 내 왕룡장이 잠을 깨우게? 그러자 저쪽에서는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제가 웬만한 일이면 전화를 안 드리겠는데 회장님 바로 그 축구 도박판 문제 때문이에요. 그러자 왕룡장이 콧방귀도 뀌는데, 그까짓 게 뭐 얼마나 번다고? 에? 호들갑은 호들갑질인데, 그래 어차피 깼던 바에 들여다보자. 그 대체 얼마나 따는데? 왕룡장은 뭐 또 대박나서 전화 온 줄로 알고 있었다는데, 하지만 저쪽의 회계는 회장님 얼마를 따다니요? 아주 그냥 쪽박 났습니다. 그
13억 위엔을 대우게 생겼습니다. 얼마라고? 그제야 왕동장이 제정신을 차리며 발뜨다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뭐가 13억 위엔이라 된다는 건데? 너 다시 한번 잘 계산해봐라. 내는 지금 당장 회사로 달려갈 테니 말이다. 여러분, 그 98년도에 13억 위엔이라니, 아니 13만 위엔도 엄청 큰 돈인데 13억 위엔이라니. 그 당시 웬만한 작은 도시 1년 GDP인데 왕동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달려갔다고 합니다. 그치? 제대로 계산한 거 맞니? 아니 결승전 전에까지만 해도 한 1억 위에는 벌었다고 하지 않았니? 그러자 왕동장의 회견은 네 맞습니다, 정확합니다, 전에까지는 1억을 벌었는데 이 결승전에서 글쎄 13억 위엔을 떼오게 생겼습니다. 그것도 단 한 놈한테요. 한 놈한테 13억 위엔을? 네, 그건 바로 샹구어가 500만 위엔 이 두 번을 걸쳐 베팅한 1000만 위엔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냐고요? 그 당시에 다들 브라질에 베팅해서 그 프랑스가 이긴다는 배당률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원래 배당금이 높은데 이놈이 글쎄 또 3대 0으로 이긴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 당시 배당률이 100배는 넘어갔다고 하는데, 네, 왕룡장이 아무리 1년에 몇십억 위엔씩 번다고 하지만 이 한방에 애매하게 13억 위엔을 때운다고 생각해보세요.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? 안 무너지겠습니까? 왕룡장은 이 단번에 편도선이 살아나서 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삐리리 또 전화가 오네요. 형님, 이제 축구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? 에? 이 계산이 다 나왔대요? 그래서 우리 얼마나 땄대요? 네, 그건 바로 류용과 우샤오난이 없었는데 그래도 한 몇천만 위엔씩은 분배받을 생각에 이 벌써부터 했어 해놨다는데 얼마나 따. 아이고, 나 왕룡장이 아주 기가 막혀 죽는다. 내 왕룡장 인생에 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나 많이 떼온 적은 없었다. 그 우샤오난인지 뭔지 한 그놈 그 뭐야? 아니 그놈 때문에 내 13억 위에는 묻어주게 생겼어. 얼마요? 그제야 곁에 서있던 우샤오난이 이 뭔가 떠오르더니 순간 오싹해나는 거였다는데, 아 맞다, 샹구어 그놈이 프랑스 대 브라질 3대0이 있었지. 이 우샤오난 이놈이 오싹한 등골에서 이 시운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거였다는데, 네, 전에 어떠했었죠? 우샤오난 이놈이 이 천만 위에는 왕룡장한테 올려보내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꿀꺽 하자고 했잖아. 만약 정말로 그러했더라면 이 13억 위에는 우샤오난과 류용이 짊어 안아야겠는데,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죠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